1월 25일 금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29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발표를 앞두고 인천 경기 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노선 건설 사업이 면제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계양테크노밸리 사업이 인천 원도심의 슬럼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반면 계양테크노밸리에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길 경우 인구 유입 효과는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됩니다. 인천에서 4년 만에 홍역 확진 환자가 발생해 보건당국이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17개월 영아인데 집단 감염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화성시 비정규직 청소년 상담사 41명이 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삼보일배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화성시와 경기도교육청에 사업이 중복된다는 이유로 2년간 몸담았던 학교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기도가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한 결정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앞서 경기공항 리무진 버스는 버스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면허 갱신을 거부당하자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김포시의 주거정비구역 해제 기준 개정안이 행정력 낭비와 민민 갈등만 유발할 것이란 비판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횟수 제한 없이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해제 신청이 남발될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제19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참가자 모집 안내. 국내 유일 국제육상연맹 인증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 문학월드컵 경기장을 출발해 송도 국제도시를 반환하는 코스. 제19회 인천국제하프마라톤대회가 달림이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Let's run together. 많은 참여 바랍니다.